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비대칭키 암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대칭키 암호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키 배속 문제, 즉 대칭키를 이용했을 때키 배속 문제가 있습니다. 키 배속 문제하고 그 다음에 비대칭키 암호의 종류, 요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대칭키 암호라는 것은 비대칭된다, 즉 키가 서로 틀리다는 의미죠. 암호키와 복구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 방식을 따른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는 공개키 암호화라고 합니다. 비대칭키 암호화에서는 중요하게 쓰이는 용어 하나가 공개키와 개인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개키는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키, 즉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즉 공개된 키를 공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화를 다른 말로 공개키 암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소유한 키, 즉 비밀로 관리되는 공개 불가된 키를 개인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화에서는 공개키와 개인키라는 용어를 다루게 되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개키 암호화를 이야기할 때도 공개키와 개인키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공개키는 공개된 기 때문에 공개키라는 걸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개인이 혼자 소유하고 있는 자기만 알아야 되는 키를 개인키라고 부른다는 거. 이걸 비밀키라고 부르진 않는다. 비밀키라고 부르게 되면 이거는 대칭키를 다룰 때 비밀키라는 용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개인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개인키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B가 자기의 공개키를 공개함으로써 A는 B의 공개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죠. 그럼 B는 자기의 개인키를 가지고 복구화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의 구조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이런 하나의 정표, 우리 예전에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정표가 있잖아요, 그죠? 정표를 무작위로 쪼갠 다음에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게 공개키고 요거는 개인키가 되는 거죠. 뭐꼭 같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대칭키 암호화의 필요성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칭키 암호화의 필요성은 대칭키를 사용하면 키 배속 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키 배속 문제가 유발되거든요. 키 배속 문제라는 것은 암호문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송신자가 키를 보내야 되잖아요. 즉, 수신자는 송신자로부터 키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키를 보냈을 때 중간에 노출이 됐을 때 해킹이 되잖아요. 또는 그게 겁이 나서 키를 보내지 않으면 암호문을 활용할 수가 없죠. 이 딜레마가 키 배속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키 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키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그 다음에 키 배포 센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DPL만의 키 교환 방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리가 오늘 알아볼 공개 키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 사전 공유 방식은 키 관리 기관에 송수신자의 키를 사전에 등록해 두는 거예요. 송수신에 필요한 키, 즉 대칭키를 미리 등록을 해 두는 거죠. 미리 등록해 두고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1대1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1대 다 또는 다대다인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분의 n-1승에 1에 관리 비용이 소요된다. 이게 커뮤니케이션 비용입니다. 이게 이해관계자 관리 또는 의사소통 관리를 할때 나오는 그 수치죠. 또 하나는 키 배포 센터를 이용하는 겁니다. 키 배포 센터는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암호를 해서 보낼 때 KDC라고 하는 키 배포 센터로부터 이미의 세션 키를 받습니다. 받아서 암호해서 보내고, 수신자도 KDC 센터로부터 세션 키를 받아가지고 복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중간에 키 배포 센터가 송신과 수신에 대한 키를 관리를 해주는 거죠. DPL만의 키 교환 방식은 엄밀히 보면 키를 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키를 만들기 위한 소스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송신자는 G의 X승의 P를 나눈 나머지를 계산한 다음에 R1이란 게 나오겠죠? R1을 수신자에게 보내요. 수신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R2를 송신자에게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송신자입니다. 그러면 송신자는 이 R2를 가지고 또 계산한 다음에 키를 만들고요. 수신자도 송신자로부터 받은 R1을 가지고 또 계산한 다음에 키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키를 가지고 이 만들어진 키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대칭 키를 생성합니다. 여기서 구해진 XY를 가지고 대칭 키를 생성하죠. 그러면 대칭 키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송신자와 수신자는 이 계산 흐름에 따라서 각자가 계산을 했지만 동일한 대칭 키를 가지게 된다. 이런 게 DPL만의 키 교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산대수 공격이나 중간자 공격에 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자 키를 생성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보낸 인증 단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자 공격이 생긴다는 거고요. R1과 R2를 중간에 가로채게 되면 이산대수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공격기 활용입니다. 공격기 활용은 암호키와 복구화키를 처음부터 서로 다르게 구사하는 거죠. 수신자만 복구키를 보유하게 되고 공개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뭐 1976년도에 그 아이디어를 냈지만 라이베스트나 또는 샤미르 아델먼이라고 하는 세 명의 학자가 1978년도에 알고리즘을 발표하면서 공격키가 세상에 이제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RSA가 공격키에서는 거의 대부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 사람 이름 RSA를 따서 이름이 RSA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비대칭키 암호의 종류에 대해서 끝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비대칭키, 즉 공개키는 키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RSA와 라빈 같은 게 있고요. 이산대수 문제를 가지고 비대칭키 암호를 만든 게 엘가말과 KCDSA와 ECC와 같은 게 있습니다. 먼저 인수분해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문제에서 RSA가 나옵니다. 세 명의 학자의 천무리 글자를 땄다고 그랬죠? 인수분해 문제에 해결 난이도를 이용했고요. SSL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웹브라우저나 또는 범정부 시스템, 전자서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암호화를 하기엔 암호문을 만드는 과정은 평문에다가 평문의 2승에 MODN, 즉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데 이때 EY는 공개키가 해당되는 거고, 공개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암호문을 평문으로 만드는 복구화 과정에서는 암호문에다가 D승에 MODN, 즉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때 그러면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평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DY는 개인키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소인수분해 공격하고 즉 인수분해 공격, 그 다음에 시간 공격, 선택 암호문 공격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돼서 이 공격이 RSA를 공격하는 거고요. RSA OAP와 같은 것들이 최적 비대칭키 암호 패딩이라고 합니다. RSA를 좀 더 개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을 좀 잘 확인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라빈은 M라빈이 구한했고 N으로 나는 나머지 일을 구하는 그 제곱근을 수학적으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제곱근을 수학적으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용한 거고 한 번의 곱셈으로도 연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 등의 성능 낮은 플랫폼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라빈은 상대적으로 같은 인수분해 문제를 해결하지만 RSA보다는 성능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플랫폼들 주로 사용한다. 이때 라빈이 좀 더 보안에 강화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수 PQ가 충분히 그 키가 크면 클수록
해독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난전해진다. 요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는,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는 암호 방식이 세 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엘가말, 1985년도에 공안한 디피 헬먼키 교환 방식으로 만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고요.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디지털 서명이나 또는 뭐 키 교환 이런 데 많이 사용해요. 키 교환 나오게 되면 디피 헬먼키 교환 방식이라고 그랬죠. 성능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CDSA 같은 거는 키사에서 개발한 인증서 기반 부가형 전자서명 알고리즘이고요. 엘가말의 서명 방식의 변형으로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했다. 그 다음에 ECKCDSA로 현재 좀 더 발전된 좀 타원곡선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부과해서 좀 더 더 짧은 키로도 좀 더 유연한 안전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ECC는 타원곡선 암호입니다. RSA 수준의 보안 성능을 제공하면서 키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게 구성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키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으면서도 RSA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참고로 160비트의 ECC는 1024비트의 RSA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성능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능이 좋다는 거죠. 타원곡선의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고 주로 무선통신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좀 더 최적화된 측면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